유흥주점 등에서 단체로 마약 파티를 한 불법 체류자와 여성 도우미 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더 큰 환각 효과를 내기 위해 두 가지 성분을 섞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도 유통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유흥주점. 해경이 주점업주인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업주 A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 도우미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여성 도우미 3명과 불법 체류자였던 베트남 출신 근로자 3명이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자분들 빨리 와요. 유흥주점 여자 화장실 천장에서는 마약을 나누는 데 쓰인 전자저울도 발견됐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엑스터시는 캔디, 동물용 마취제 성분인 케타민은 가상현실을 뜻하는 VR이라는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업주 A씨는 더 큰 환각 효과를 내기 위해 엑스터시와 케타민 성분을 혼합한 새로운 마약도 유통시켰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 파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하더라도 별도의 도주로가 구비되어 있고 CCTV로 상시 감시를 해주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고, 해경은 마약사범 7명을 붙잡아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신종 마약의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